오늘 제가 기사를 두 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준비한 지가 좀 됐는데 사실 안암 2구역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안암 2구역 성북구에 있는 그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규모가 크진 않고 소규모 단지로 보시면 돼요. 소규모여서 이제 그 조합원 숫자가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됐죠. 예, 안 됐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좀 일반 분양 분이 좀 많이 나오면은 일반 분양 수입으로 건축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충당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새로 이제 그 재개발을 할 필요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진 세대가 한 2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조합원 분양하고 뭐 임대주택 빼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가 한 114세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분양도 한창 좋을 때 했어요. 그래서 좋을 때 해서 분양도 이제 성황리에 맞춘 그런 구역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비례율이 원래 이제 처음에 뭐 사업 시작할 때는 100% 넘게 받죠. 그랬다가 공사비가 좀 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 때문에 관리 처분할 때는 한 82% 정도로 조정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례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 100%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이 더 많은 구조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그러면은 지금 비례율이 82%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제 조합원들이 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단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입주를 한 달 앞두고 나서 이제 조합에서 뭐 여러 가지 정산을 다 해보니까 비례율이 22.5%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상 초유의 비례율이거든요. 사실 이게 비례율이 20%대가 나오는 단지는 찾기 어렵죠. 만약에 이 20%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이제 22.5%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당장 다음 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현가구당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4억까지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이 뭘로 늘어난 거냐. 이제 조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금융비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고려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너무 많이 크게 떨어져서 조합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려면, 그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려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변경총회가 한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변경총회 관련해서도 좀 이제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입주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연될 여지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성북구청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좀 그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도시정비법에 보면은 처음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한 차례 이제 추가 분담금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를 예상으로 알려주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양 신청할 때 내가 이제 분양 신청해서 분양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 포함해서 이제 분양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총회 할 때 이때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가 좀 확정이 되는 단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이제 조합원들이 각각 개인별로 어떤 평형대를 분양을 받고 이때는 이제 추가 분담금 얼마를 또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각각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총회에서 이제 정해진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정산을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이 조금 발생하면 뭐 납부를 하고 발생하지 않고 환급이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았던 거니까 이제 돌려받으시고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안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갑자기 입주 한 달 남기고 이제 정산해 보니까 최대 이제 4억까지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업비 좀 검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사업비 관련해서 이제 금융비용이나 뭐 이런 내역들을 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게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뭐 불필요한 비용이나 뭐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잘못 지출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다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셔야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추가 분담금 납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합원별로 입주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추가 분담금을 납부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 비용 같은 것들은 추후에 뭐 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정산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남 2구역 사례를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황당한 사례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사에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